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민정입니다. 종로구는 관내복지관과 구민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종로구민 누구나 극장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전용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종로구는 접근성이 높은 관내시설에서 영화를 상영해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 2월 종로구민 누구나 극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학센터,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종로장애인복지관, 종로구민회관 등 5곳에서 시설에 따라 월 1회에서 4회까지 무료로 영화를 상영합니다. 종로구는 각 시설로부터 상영 희망 목록을 받은 후 최신 영화부터 추억의 영화까지 매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정하며 DVD를 구매해 주민들에게 상영한 후 시청각특화 도서관인 아름꾼 도서관에 비치해 주민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헬로 고스트, 과속 스캔들, 써니, 그대를 사랑합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등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 또는 종로구청 복지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영중 종로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멀리 있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가까이 있는 종로구민 누구나 극장에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도시 종로로서 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